포인트 13, 인터넷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계 인터넷의 역사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의 개념인데요. 인터넷이란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연동망에서 비롯된 고유명사입니다. 연동망이라는 것은 세계 각지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서 형성한 글로벌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특히 이 인터넷에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TCP/I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두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TCP/IP라는 것은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구축된 알파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요. 그 알파넷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프로토콜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오류 없이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규약을 말합니다. 규약, 약속, 규칙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송신 측 컴퓨터가 있고 수신 측 컴퓨터가 있을 때 이 사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일정한 형식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바로 TCP/IP가 되겠습니다. TCP/IP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CP/IP가 설치된 컴퓨터 간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자,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를 말하고요. 그리고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지를 규약, 규정한 것이 바로 TCP/I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TCP/IP가 설치된 컴퓨터끼리는 TCP/IP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macOS든 윈도우든 또는 리눅스든 어떤 운영체제든 상관없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IP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갖는 고유한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또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는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영문으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인터넷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 인터넷의 역사는 서비스 순서, 만들어진 서비스 순서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넷과 웹이 있을 경우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는가 라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각 용어와 역사별 순서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1969년에 인터넷의 시초인 알파넷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에 있는 고등연구계획국 알파라는 곳에서 군사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알파넷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972년도에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텔넷과 FTP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텔넷은 원격 접속을 위한 서비스고 FTP 같은 경우는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1979년에는 유즈넷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유즈넷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토론을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말합니다. 유저 네트워크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서비스고요. 1982년도에는 TCP/IP를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웹이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팀 버너스-리는 산재에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이퍼미디어 개념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진행한 프로젝트가 바로 WWW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웹이 개발이 되었고요. 1990년대에는 아치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치는 익명 파일 전송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991년에는 인터넷 서비스 고퍼와 웨이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웨이즈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말하고요. 고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메뉴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역시 인터넷 정보 제공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인터넷 서비스 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개발이 되었고, 시작은 1992년도부터 웹이 시작이 되었고요. 1993년도에는 최초로 GUI 웹브라우저인 모자이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GUI 웹브라우저가 개발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그래픽 기반이 아니었다가 1993년도부터 처음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웹브라우저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1994년도에는 W3C가 발족되었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가 등장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가 시작되었고요. 2006년도에는 트위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서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가 20억 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역사에서는 인터넷 발전을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하라 또는 인터넷의 역사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역사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인터넷의 역사입니다. 국내 인터넷의 역사는 간혹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의 역사는 1982년도에 SDN이 구축되면서 최초로 인터넷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에 국가기관망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1988년도에 교육망과 연구전산망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도에 들어서 교육망과 하나망이 연동되었고요. 1994년도에 인터넷 상용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릭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르러서는 한국 인터넷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하였고요. 2008년도에는 무선 인터넷 이용률이 50%를 돌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IPv6 주소 확보율이 OECD 32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IP 버전 6 주소에 대해서 상용화 기반이 2013년도부터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먼저 전자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서신 교환 서비스입니다. 전자우편에는 헤더와 본문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본문 구성 요소는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인에 대한 어떤 서명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헤더에 관한 부분은 수신자와 송신자, 참조자, 숨은 참조자 등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합니다. 텔넷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즉 원격 컴퓨터에 접속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파일 전송 서비스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FTP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파일을 전송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FTP와 관련하여 익명 파일 전송이 있습니다. 이 익명 파일 전송은 익명으로 파일 전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별도의 계정이 없어도 파일 전송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계정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정명 자체가 어나니머스가 됩니다. 아치 서비스는 익명 FTP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고퍼가 있습니다. 고퍼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 서비스인데요. 메뉴만 따라가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계층적 정보 검색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SNS라고 부릅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온라인 인맥 구축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에는 먼저 HTTP가 있습니다. 이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웹상에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이퍼텍스트를 위한 전송 규약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SMTP가 있습니다. SMTP는 전자우편 송신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스몰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또한 팝과 IMAP이 있는데요. 이 팝과 IMAP은 전자우편 수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또한 NNTP가 있습니다. 이 NNTP라는 것은 뉴스 네트워크에서 뉴스 서비스 기사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관련 조직이 있는데요. 닉이 있습니다. NIC 닉이라는 것은 각국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W3C가 있습니다. 이것은 www 웹 서비스의 표준안을 제안하고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입니다. 또한 HTML과 XML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조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주소들을 관리합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13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